구경! 요즘에 실손보험에서 백내장으로 인한 다촉절 렌즈 삽입술 보상을 안 해주는데 뭐라고? 백내장으로 인해서 무려 수술비 보험이 450만원 나오는 플랜이 있다고? 에이 그런 보험이 어딨어. 요즘에 많이 축소가 되는데 진짜? 와!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저 보험왕과 활기차고 기분 좋고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활기찬 하루 되시고 또 한 주 되시고 9월달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네요. 이번 달 지나면 이제 10월달 또 연휴가 정말 많은데요. 저 보험왕이 참신하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늘 항상 언제나 저 보호망과 함께 해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저 보호망은요, 백내장으로 인한 다촉절 렌즈 삽입술.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정말 많이 해가지고, 손해보험 회사에서 손해율이 엄청 정말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전반기부터 실손보험에서는 일단은 거의 다 보장이 안 되고요. 또 금융감독원이나 일단은 법원에서도 통원비 한도 내로 지급해줘라. 일단은 다촉절 렌즈 삽입술, 백내장으로 인한 이런 시술, 수술하면 거의 다 한두 시간이면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입원을 간주로 해가지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뭐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들로 거의 호객행위,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실손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술 시술하세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백내장으로 인해서 정말 치료를 받을 사람들이 다 불이익을 받고 있고 실손보험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원비 한도 내에서 20만원, 30만원 내에서 보장이 되다 보니까 거의 500에서 1000만원 이상, 그리고 강남바닥에서는 1000만원 이상 호가되는 이 백내장으로 인한 다촉절 렌즈 삽입술이 보상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피해들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이 지금 실제로 못 받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보험왕이요, 일단은 지금 현재 과거에서는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백내장으로 인한 다촉절 렌즈 삽입술 혹은 단촉절 렌즈 삽입술 하실 분들은 제 영상을 꼼꼼히 보시면은 보험금을 받고 이제 나중에 본인 부담금 없이, 그래서 백내장 다촉절 렌즈 삽입술 무료로 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지금 강남바다도 그렇고 웬만한 안과에서는 거의 단촉절 렌즈는 우리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 병원비가 얼마 안 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급여 항목이 높은 우리 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고요. 이러한 다촉절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요, 일단 거의 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1000만원 이상 호가가 되는데 요즘에 웬일이야. 안과에서는 요즘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품을 쫙쫙 줄이고 거의 요즘에는 다촉절 렌즈 삽입술 하면은 500만원 정도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즘엔요 단촉점 렌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가지만 보이기 때문에 요즘엔 많이들 안 하고 다촉점 렌즈 삽입술로 인해서 근거리든 원거리든 보이는데 이놈의 돈이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에 꺼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예전에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엘사생명의 골라담는 땡땡 수술비 보험에서는 유병자 보험이든 표준형 보험이든 물론 보험료 차이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보장 내용은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후발성 백내장까지 하면은 아무래도 450만원 이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아무래도 500만원 이상 좀 나오는 다촉절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골라담는 땡땡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1년 미만 시에는 감액 기한이 있기 때문에 1년 이후에 백내장으로 인해서 수술, 시술을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적금 모은다고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시다 보면 거의 5만원대, 6만원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1년만 유지해도 70만원, 80만원. 하지만 1년 이후에 백내장 수술, 시술했을 때는 4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플랜으로 백내장 수술비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본인 손실 없이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수술비 보험에서 받는 다음에 병원비를 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실손보험에서는 병원비가 보장이 되는 거지만 수술비 보험에서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면 무조건 100%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손보험에서 병원비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수술해가지고 1회당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저 보험왕이 월요일날 오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즘에 40대, 50대, 60대 1위가 부동의 1위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수술하고 단초점 하실 때 병원비가 많게는 500만원, 600만원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누가 내 돈 내고 하니 거의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잘 이용하신 다음에 본인 부담금 없이 우리 치아보험은 계획적으로 가입하듯이 백내장도 역시 계획적으로 내가 1년이나 2년 이후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에 미리미리 적금 붙듯이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병원비 청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백내장 진단받고 의심소견 있어도요.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보험료가 약간 더 비싸지만 가입한 다음에 1년 이후에 백내장에도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잘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항상 저 보험왕한테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 24시간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할 거고 우리 보험왕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후관리 최선을 다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